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다녀와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대호 기자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업 메카로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메카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지 한 2년 됐는데 사실 이제서야 뭐 반도체 살아난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2년 동안 좀 어땠나요, 메카로? 사실 그 상장 당시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의 거의 정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 2년 동안은 주가는 계속해서 신저가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들 이야기가 들리죠.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좋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네. 메카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회사가 준비한 신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도 미리 좀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메카로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통해서 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열렸네요. 국산화. 뭐 일본 불매운동 때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그렇죠. 단어인데 그에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올해 경제, 이 산업 쪽에서는 국산화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네.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분야가 그러하고 메카로는 그 네. 반도체 관련 부품과 소재를 모두 국산화한, 직접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재로는 화학소재 전구체라는 게 있고요. 부품은 프리커서, 부품으로는 그 히터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탈로 된 네. 히터블록이 있는데 이게 말로는 어려워요. 저도 헷갈릴 정도로. 그러네요. 그래서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이재정 대표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반도체 칩을 만드는 웨이퍼에 열 에너지를 골고루 균일하게 공급해주는 기능성 부품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재질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메카로가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약 90%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해외 수출도 해외에 뭐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전 세계 모든 라인에 뭐 일부라도 전부 거래처를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메탈로 만든 히터블록은 지난 2001년 메카로가 처음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부품입니다. 그렇게 비싼 히터블록을 국산화할 때 한 3, 40개는 개발하고 실패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2001년경부터 본격적으로다가 뭐 큰 매출은 아니지만 국산화가 처음 시작됐고요. 그게 저희가 메카로가 처음으로 국산화 시도해서 처음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객사에서도 그 많이 저희를 기다려줬던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국산화가 됐고요. 히터블록은 지금의 메카로를 있게 한 효자 제품인데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히터블록 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화학소재인 전구체를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 보자면 이쪽이 한 30%, 전구체 쪽이 70%이긴 한데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메탈 히터블록이 돈을 벌어서 전구체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보조해줬고 거기서 탄생된 게 전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탈 히터블록이 우리 메카로를 처음에 성장을 이끌어줬던 모티브로 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을 바탕으로 소재 국산화까지 성공한 선순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메카로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 생산용 화학 소재 전구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DRAM 생산하는 데 있어서 프리커서 전구체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전구체 중에서 GM40이라는 저희 특허 물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그 양산에 적용된 첫 사례의 물질이고 아직도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메카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메카로만의 유일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고. 프리커서? 전구체? 이름이 좀 어렵죠? 전구체도 종류가 많다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0과 1의 교집합으로다가 정보를 저장했다가 방출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0과 1이라는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 그게 캡시터 유점막층입니다. 그러한 물질을 저희가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라인입니다. 메카로는 전구체 생산량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북 음성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지었습니다. 이 라인은 스마트 팩토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는 무인으로 가동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중앙통제실에서 컴퓨터랑 모두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지 메카로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22130이네요. 뭐 22130이라고 읽나요? 이게 뭐죠? 뭐 비밀번호 같기도 하고. 풀어드리면 2022년에 기업 가치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30%를 달성하겠다 해서 22130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뿐만 아니라 그 신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모두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방식의 다른 소재로 만든 태양 전지가 있고요. 또 하나 잼 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실리콘이라는 거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 웨이퍼를 통해서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유리, 글라스 위에다가 CIGS, 카파, 인디움, 갈륨, 셀레륨 네 가지의 케미칼을 얇은 방막, 옴스트롱 단위의 방막을 통해서 만든 솔라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증착 공정, CVD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메카로가 특허를 취득한 기술입니다. 우리 메카로의 핵심 역량 기술인 첫째 그 CVD 방막 기술 그리고 찬반에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열 에너지 기술 그리고 방막 케미칼 전구체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술 요 세 가지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만든 CVD 방식의 CIGS 솔라셀 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태양전지가 대부분이었죠. 이와 비교해 CIGS 태양전지는 큰 기온 변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와서 표면 온도가 그래서 마이너스 10도, 20도 이하 내려가면 요거는 발전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변화가 없고요. 반대로 여름에 같은 경우 여름 같은 경우 날씨가 표면 온도가 30도, 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정질 솔라셀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변화가 없는 온도 갭이 많은 큰 범위 내에서 전기 생산을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생산할 수 있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이나 파손 시에도 상대적으로 발전 효율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오염이 됐다든지 깨지면 전체적인 발전 효율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CVD 방식의 CIGS는 오염이 되면 오염돼서 햇빛이 가려진 부분은 당연히 발전을 못합니다. 하지만 딴 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쪽에 깨졌다든지 깨져도 깨진 부분도 선만 단선이 안 된다면 발전 효율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메카로는 CVD 방식 CIGS 태양 전지를 10년 넘게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완성됐고 사업화 시기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추가 투자를 통해 기판 규모를 8세대 LCD 라인처럼 더욱 키우고 이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출 계획입니다.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는 사업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11월 1일부터 다 분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또 큰 자금의 펀딩 자금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다 내년 6월 이후에는 대규모의 그 메카로 에너지의 펀딩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요. 2022년에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 잼 호일입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전자를 증폭시켜 미립자를 검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써니 보유한 특허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많이 찍으면 거기 피복이 돼서 몸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엑스레이를 선명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강한 전자를 때려서 선명한 화면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설명했듯이 전자 하나가 떨어지면 100배로 증폭을 한다 그랬잖아요. 작은 전자로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반도체 관련 첨단 화학 소재 기술이 활용됩니다. 지름 50마이크로미터짜리 구멍을
장구 모양으로 수십만 개 뚫기 위해서는 고도의 에칭 케미컬 기술이 필요합니다. 50미크론 두께의 폴리이미드 필름 위에 양쪽에 구리 방막, 방막을 얇게 입힌 필름 위에다가 50미크론 크기의 홀을, 그것도 직진으로 뚫는 게 아니고 장구형으로 홀을 뚫어서 50미크로 단위로 계속 뚫다 보면 요 사이즈 수십만 개의 홀을 뚫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잼 호일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가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 공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센터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적으로도 더 많은 곳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럽에 있는 경쟁사보다도 저희가 효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썬이라는 기관에 저희가 100%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응용해서 현재는 물리학 실험용 키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지금 현재 판매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원자력 폐기물에서 방사능이 많이 방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그리고 또 의료용 방사선 영상 장치를 만들어서 향후에 본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2년 기업 가치 1조 원 도전, 정말 이 메카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가치관, 뭐 메카로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메카로는 앞서 보신 그 이재정 대표이사의 어떤 경영 철학이 굉장히 좀 남다른 네. 회사입니다. 이 메카로만의 경영 이념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좀 화면 좀 준비해 주실까요? 모든 임직원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또 영혼이 살아 숨쉬는 영원한 기업, 또 정년이 없는 행복한 기업, 이거 참 중요하죠. 네.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독창적인 기술과 혼을 담은 제품,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사훈이 있고 뭐 경영 철학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아니겠습니까? 메카로는 좀 다릅니다. 이재정 대표에게 직접 설명 들어보실까요? 대표이사 오너인 저보다도 상위 개념, 즉 국가에 헌법이 있다면 메카로에는 메카로의 경영님이 있다, 메카로의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조차가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메카로의 경영인 가치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 메카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다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메카로에는 내 덕, 내 탓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잘된 것은 당신 덕으로, 잘못된 것은 나의 탓으로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직원 각자 본인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을 할 때도 그 가치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특히 이재정 대표는 매일 아침 뉴스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좋은 글귀를 담아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인데 14년 동안 이어오면서 발송 대상자가 3,900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임직원과 주주, 그리고 메카로 관련인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2022년 기업가치 1조 원, 영업이익률 30% 달성이라는 22130은 메카로의 목표이자 하나의 과정입니다. 30%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226이라는 기본 룰을 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0% 영업이익, 순이익의 20%는 임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돌려주고 또 20%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다 돌려주고 60%는 메카로를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지금은 그걸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반드시 지금 목표로 한 22130, 22년에 1조의 기업가치와 30%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발맞춰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메카로에 대해서 오늘 기업탐탐으로 챙겨봤습니다. 자, 이대우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